하늘길을 16시간 날아서 도착한 아프리카 케냐. 깨끗한 도심을 벗어나자 극명하게 드러난 도시의 명암. 어떡해. 3년 전 우리는 이곳에서 한 아이를 만났습니다. 숨막히는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장에서 필사적으로 뭔가를 줍는 아이들. 아이들은 그저 돈이 될 만한 건 무엇이든지 줍는다고 했습니다. 토니는 그 많은 아이들 중에 한 친구였는데요. 7년 전 일거리를 찾아 시골에서 도시로 왔지만 15 아이가 일할 수 있는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치열하고 절박한 삶 속에서도 꿈을 꾸던 아이. 토니의 간절한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3개월 후 우리는 토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토니. Yes, yes. 와, 예전보다 많이 밝아졌는데요? 나endelea vizuri kwa sababu nilitoka kwa garbage nikaenda shule. Sasa nasoma poa. Sasa siendangi huko kwa garbage. Sasa hii life yangu iko sawa. 방송을 통해 토니를 후원해 준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으로 토니는 생애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올해 napanga kusoma na kufanya kazi zenye tulipewa na kujitayarisha pia na pia nikiwa free time naenda nafundisha watoto wangu ku dance alafu napumzika alafu nasoma. 토니는 쓰레기 마을 아이들에게 선생님으로 통하는데요. 집에 돌아올 때면 학교에 다닌 경험을 살려 음악뿐 아니라 공부도 봐주고 있습니다. 토니는 이 아이들과 함께 쓰레기장을 벗어나고 싶습니다. 나스키야 poa kwa sababu walikuja na wakaenda na wamerudi tena. Na bado na jua wataenda na warudi tena. Sasa nasikia poa sana. Kwa kunisupport na zile vitu wamenifanyia na pia mimi ni opi ya watoto. Ka si wao, wao ni opi yangu na mimi ni opi ya watoto. Sasa wao wakiniacha, sasa pia mimi itabidi nimeacha watoto. Lakini najua narudisha shukrani sana.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분명 있습니다. 아프리카 한 마을, 한 아이의 인생을 바꾼 기적 같은 일. 희망은 지금도 아프리카 곳곳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힘들 때 손잡아준 시청자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보내주신 시청자의 소중한 후원금은 아동 옹호 대표기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을 통해 아프리카에 전달됐는데요.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받던 아이들에게 교육, 의료 지원은 물론 나아가서 가족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학교로 돌아가서 아이들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서 지금은 아이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을 해서 열심히 꿈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고요. 기술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엔지니어라든지 공부가 아닌 다른 길로 본인의 꿈을 찾아가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Thank you, Charles Vaz Correa.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또 다른 누군가의 꿈이 된다고 합니다. 희망TV SBS와 시청자의 사랑으로 꿈을 쏘아올린 아이들. 그 아이들이 이제는 또 다른 아이들의 꿈이 되고 있습니다. 나눔이 만든 기적,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희망TV SBS의 노력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